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9월 2일부터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대표도 2025년 의대 정원은 손대지 않고 의료개혁을 국회에서도 논의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2일부터 응급실 현황을 매일 브리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국에서 1박을 꼭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포를 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취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의 한일 관계 개선을 자신의 지적 가운데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추석을 앞둔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집중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사과와 배는 평시보다 3배 이상 풀기로 했습니다. 삼성과 현대도 3조 3천억 원을 미리 풀어서 추석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고성국 아시아투데이 주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2일부터 응급실 현황 1일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최근의 응급실 사태를 정부도 또 대통령실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직접 관리하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그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이렇게 선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이 생명을 지키는 일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국정 브리핑에서도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네. 근데 바로 그 영역이 의료잖아요. 지금 뭐 의료 사태가 장기화된 지 오래됐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추석 때는 뭐 여러 가지 귀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병의원들이 문을 닫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료 사태가 없던 해에도 이 추석 연휴나 설 연휴에는 정부 차원에서 이 응급 의료 환자들의 경우에 어떻게 대책을 세운다는 것을 늘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더욱 상황이 힘겨운 상태이고 네. 만일의 경우에 뭐 의료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한두 분이라도 좀 이 잘못된 일을 겪게 될 경우에는 이건 뭐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추석 연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네. 예전에 그 팬데믹 때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다. 팬데믹 때 매일 일일 브리핑을 그 했지 않습니까? 했죠. 정부가 예. 바로 그런 형식으로 이 응급 의료 상황을 국민들한테 앞으로 보름 동안은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의 과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월 28일에 내놓은 응급실 대책 다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응급실 전문의 진찰률을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포인트 상향 조정하여 250%까지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인력 지원이 시급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과 일반의 등 대체 인력을 최대한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9월 11일, 그러니까 추석 연휴에 들어가기 사흘 전부터 25일까지를 추석 명절 비상응급대응 주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자, 이 기간 중에 어떤 지원들이 실제로 이루어집니까? 우선 인력 지원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응급실은 이제 누구나 한 번만 가보면 알아요. 그게 일종의 전쟁터 같은 곳이거든요. 네. 단순히 이제 의료 인력들이 이렇게 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의료 행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온갖 사건 사고가 그곳에서 막 벌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위협을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불의의 사건 사고도 많이 겪게 돼서 사실 응급실은 필수 의료 영역의 수도 가장 중요한 곳인데 누구나 다 좀 가기를 꺼려하는. 그렇죠. 예, 뭐 이를테면 3D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의사들한테 자꾸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 필요성과 당위성만 강조해서 이게 될 일이냐. 그렇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우선 쉬운 방법이 대폭 수가를 인상해 주는 거죠. 네. 응급실에 150%를 지금 인상하겠다고 기존에 발표가 됐어요. 그렇죠. 거기서 100%를 추가로 인상을 해서 250%. 그렇게 해서 파격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제 이 권역별 응급 의료 센터가 있어요. 이게 29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중증 의료 그 응급 의료 센터를 각 한 곳씩 권역별로 지정을 해서 한 곳 혹은 그 이상 네, 예, 그 이상 해서 그곳에서는 그야말로 중증 환자들만 받겠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1, 2급의 예, 그 분류 체계 환자만 받고 예, 그렇습니다. 3호는 안 오셔도 된다고 거부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3호에서 5호까지인데 이를테면 5호는 가장 경증이고 3호는 중증과 경증 중간쯤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와서 치료를 해줘도 되는데 의사가 다른 중증 환자들 때문에 도저히 일손이 부족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다른 병원으로 좀 가달라고 할 때 이거를 통상 의료 진료 거부했다고 소비자 입장에서 이걸 항의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랬죠. 예,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료 거부해도 좋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미리 알고 1, 2 등급에 해당되는 진짜 중증 환자들은 그 거점 병원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병의원의 응급실을 이용하셔라.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경증 환자나 또는 응급이 아닌데도 응급실로 일단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좀 그렇잖아요. 예, 일단 응급실부터 들어가라. 그래야 병실을 얻을 수 있다고. 큰 병원부터. 예. 예. 그럴 경우에는 치료는 해주는데 대신에 본인 부담률을 대폭 높여서 90% 이상을 본인 부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돈으로 막으셔라.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방식의 그 보완 조치들이 이번에 일시거에 시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에 이어서 의료개혁 특위가 몇 시간 뒤에 곧바로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노현홍 위원장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1차 실행 방안은 인력 수급 추계 조정 시스템 구축, 전공의 수련 체계 혁신,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한 의료 공급 및 이용 체계 정상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필수 의료 공정 보상 체계 확립 등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난제들에 대한 해법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네, 여러 방안들이 1차로 나왔습니다만 핵심은 2026년 의대 정원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한 의료인력 추계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사태의 핵심이 그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제 일단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손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손보기 시작하면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의 대란으로 이제 번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는 손볼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러나 내후년 2026년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오늘 그 의료개혁특위의 핵심 발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작정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의료계는 자꾸 이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것도 내년도 2025년도부터 원점에서 하자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걸로 정리가 됐고 네. 2026년의 경우에도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네. 다만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의 정부의 안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1년에 2천 명씩 늘려가는 그 안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이거를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고 의료계가 대안을 내면 그것까지 논의를 하겠다는 건데 그럼 이 논의를 하는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의대정원 추계위원회인데 네. 그 추계위원회는 의사가 50% 이상 들어가는 식으로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추천을 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과반 이상인 추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정도의 안을 냈기 때문에 의료계도 지금 당장은 뭐 반발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의 이번 안이 상당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저는 의료계도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9년 만에 여야 대표회담이 1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서도 의대 정원에 대한 일종의 합의 같은 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그 여야 대표회담이에요. 이게 11년 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어디서는 또 9년이라고도 하고요. 네, 네. 이 논의된 내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 두 사람이 2025년도에 의대 정원 이미 정부가 확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정원은 건드리지 않겠다. 워딩이 딱 건드리지 않는다요? 네, 건드리지 않겠다. 그냥 그대로 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여야가 함께 정부 안을 지지해 준 것이 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이 의대 정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개혁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여야 대표회담 성사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또 국회 정상화와 민생 패스트트랙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예. 이게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거는 좀 안 좋은 부정적 의미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상하게 그 선거법을 만들면서 또 공수처를 신설하면서 당시 압도적 다수였던 야당이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그 했던 제도가 패스트 트랙인데 이 패스트 트랙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네. 패스트 트랙은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현안의 경우에는 국회 절차를 좀 압축적으로 해서 먼저 좀 빨리 처리하자 이런 뜻도 되거든요. 원래는 좋은 뜻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과 관련해서는 패스트 트랙에 태우듯이 좀 빨리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에요.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거죠. 그동안 여야가 별로 이견도 없는데 왜 자꾸 그게 처리가 안 될까? 사실은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이 있고 이견이 별로 없는 민생 법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민생 법안부터 처리를 해놓으면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이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볼모로 이 민생 법안을 잡은 측면이 있어요. 인질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처리하려면 이거 해결해 달라. 네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민생 법안이 그리고 별로 여야간 이견도 없는데 처리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됐거든요. 이제 이거는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또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다 아 그럼 분리해서 먼저 네. 처리해야 됩니다라고 대답들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민생 패스트 트랙처럼 그렇게 좀 처리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패스트 트랙을 아무거나 태우지 말고 민생만 태우자. 바로 그런 얘기를 지적한 겁니다. 다시 정부의 의료개혁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전공의와 지역 필수 의료 지원 예산 무려 2조 원이나 책정이 됐죠? 네, 뭐 굉장한 예산을 지금 책정을 했어요. 물론 국회 심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여야가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의료개혁 관련 지원 예산 2조 가까운 지원 예산은 크게 그 손질당하지 않고 처리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공의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경우에는 가외로 더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 전공의를 직접 가르치는 전문의들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메리트를 주겠다는 거예요. 뭐 연간 8천만 원 이상의 수당을 추가로 주겠다. 네. 이런 대안이 나왔고 그다음에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붕괴를 막아야 되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모든 그 병의원이 아니라 필수 지역 의료와 관련된 그 몇몇 그 부분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아까 말씀드린 응급실 부분이 있고 분만 부분이 있고 소아과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고난도의 그 수술을 해야 될 그렇죠. 흉부나 이런 쪽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8개 진료과입니다. 예, 8개 진료과에 4천억의 지원 예산을 책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네. 뭐 의료계에서 우리가 다 아는 그 불편한 진실 있잖아요. 덜 위험하고 그리고 의료 분쟁도 별로 없는데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과들이 있어요. 있죠. 예, 그거는 이제 비급여 부분들이 좀 있고 뭐 안과도 있고요. 예, 성형외과 뭐 그런 네.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위험하지도 않고 위험 부담도 안 안지 않으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 편하니까 이런데 자꾸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반면에 필수 의료라고 불려지는 이 영역은 사실은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은 의료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 배우는 과정 자체가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힘들고 위험하니까 오로지 인수를 행하겠다고 하는 의대생들의 어떤 신념 하나로 이 필수 의료가 버텨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인 그 금융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보상을 제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강화시키겠다. 예, 그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입니다. 고주필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내년부터는 전공의를 밀착해서 지도하는 소위 지도 전문의에게 연간 최대 8천만 원까지 수당을 줍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 또 효과를 기대하는 걸까요? 네, 이 전문의들에게 가외의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이 어떤 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인데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어느 나라 병원이나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거든요. 그건 뭐 선진국가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만 좀 이상하게 전문의보다는 전공의 숫자가 더 많은 식의 기형적인 운영을 해왔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문의는 의사이면서도 동시에 학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공의들이 임금이 낮거든요. 반면에 전문의는 상당한 임금을 받죠. 네. 뭐 연봉 3억 평균 이런 것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공의들을 대거 고용을 해서 거기서 이제 병원의 수지를 맞추는 방식으로 좀 기형적으로 운영을 해온 적이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전문의 병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돈을 아무리도 많이 주더라도 전문의들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4년 5년의 그 고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겠다, 겪겠다고 결심한 학생들이 여기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게 전공이잖아요. 그게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의들은 그런 어떤 면에서는 숫자가 좀 더 적어야죠. 지금보다는 더 적고 그다음에 더 도제교육식, 그러니까 의료의 특성 때문에 이게 도제교육식이 불가피한데요. 네. 이걸 통해서 한 명 한 명의 전공의에게 제대로 전문의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일종의 의료 철학까지도 좀 전수하는 이런 방식의 시스템을 좀 개편해서 발전시켜 가겠다. 이게 우리 정부의 의료계획의 큰 방향이에요. 네. 이 방향성 속에서 이번에 이런 지원 조치가 책정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대형 병원은 지금까지 쉽게 돈 버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하고 전문의와 전공의의 역할도 명확히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 응급실 사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마취과 의사가 부족하고 근무 환경도 열악하다는 게 지적됐습니다. 자, 이에 대한 대책들도 나왔죠? 사실 이게 마취과는 아무리 세계적인 명의가 있어도 마취과 의사가 와서 마취해주기 전에는 수술 못합니다. 그 드라마에도 보면 마취가 네.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취과 의사들이 대체로 지금 이 병원 의료 체계에서는 조금 주변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처우나 이런 것들도 좀 낮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술이 있을 때 필요한 게 마취니까 1000개 가까운 수술을 세분화해서 그 중에 한 800여 개의 마취에 대한 이 그 의료 수가를 대폭 높이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마취과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적어도 마취과 의사가 부족해서 명의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수술을 못하는 이런 일은 없애도록 하겠다. 그렇죠. 예, 예 그런 방식의 마취과 의사들에 대한 이 처우 개선이 이번에 예산을 통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의사의 미용과 일반인도 할 수 있는 미용도 분리해서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이 점도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그 굳이 따지면 K-뷰티 영역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K-뷰티,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성형 미용입니다. 그러니까 반영구 문신 화장법. 눈썹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런 겁니다. 네네. 이게 뭐 그렇게 위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동안 현행법에는 의사들만 어쨌든 사람 몸에 칼을 대는 거니까 의사들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현실은 뭐냐? 의사들한테 합법적으로 이 미용 성형을 문신 같은 걸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의 10%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 90%는 문신을 했는데 타투이스트 이런 사람들이 하잖아요. 다 불법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양성화시키자는 논의는 그동안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의료적인 전문성과 상당한 정도의 그 의료적 위험을 감수하는 그 시술에 해당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확실하게 구분하자는 겁니다. 네. 구분해서 의사 면허가 없어도 그런 비교적 의료 사고의 위험성이 낮은 부분은 합법화 시켜주자. 그리고 의료 쪽에는 확실하게 의료적 그 숙련도나 이런 것들이 있는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수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확연하게 구별시켜주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의사협회와 전공의들 거의 요지부동입니다.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있었는데 강경 발언들이 쏟아졌네요. 그 이면택 회장이 의협 회장이 지금 단식을 하다가 이제 병원에 실려갔어요. 5일, 6일째 이제 기저질환 때문에 또 부정맥 때문에 실려갔다 그러는데 그 이면택 의장 의협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의협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있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범한 지 넉 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넉 달밖에 안 된 의협 지도부가 그것도 의료 사태의 한 와중에서 출범한 의협 지도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협 지도부가 넉 달 만에 불신임 안건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상당한 경고에 해당된다. 비록 부결은 됐지만 그런 점에서 지금 의협 내부에 상당한 그 이 균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이 의료 대란의 핵심이 전공의들 아닙니까? 전공의는 전공의 비대위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 박단 비대위원장이 이끌고 있는데 대전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박단 위원장이 의협 총회에 참석해서 공개적으로 이면택 의협 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의료계 내부가 한 목소리로 뭔가를 내면 정부와 협상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워낙 다양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있고 서로 반목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이끌어가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그런 사태가 아직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고주필 말씀하신 얘기 조금 더 해보죠. 임현택 의협 회장이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가 만 6일 만에 건강 악화로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저질환이 악화돼서 그야말로 뭐 이른바 FM대로 단식을 하다가 단식이 중단이 됐는데 투표 결과는 또 의외로 나왔어요. 예. 뭐 반대가 한 50여 표, 그러니까 그 불신임에 찬성하는 표가 한 50여 표 나왔지만 150여 표가 그냥 현 지도부를 재신임하는 걸로 나와서 그거는 그냥 경고 의미를 띄고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비대위로 가지 않기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 지도부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택 의협회장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사실 이번 단식으로까지 가는 과정에 이면택 의협회장의 돌출 행동과 이른바 막말 사태가 여러 번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냥 합리적으로 서로 이견이 있어도 좁혀가는 식의 협상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그중에 누군가가 큰 소리 높이고 목소리 높이면 될 것도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데 대한 의료계 내부에 좀 우려와 걱정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면택 회장과 지금 임원들이 일단 재신임은 받았지만 저는 앞으로는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그 의료개혁 특위의 안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합리적이고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안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대화 쪽으로 크게 좀 물꼬를 틀어야 의료 사태로부터 지금 몇 달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고생한 지가. 이런 것들을 좀 의료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필요도 이제는 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공의 대표인 박단 비대위원장이 임 회장의 자진 사퇴까지 촉구하는 상황인데 자,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번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예, 박단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1대1로 그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총선 전에.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전공의를 대표하는 박단 위원장과 그 이전부터 임현택 의협 회장 간에 좀 사사건건 좀 그 이견이 공개적으로 노출되곤 했거든요. 그것이 이번에
터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문제도 의료계의 원로들도 많고 또 중견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국민 앞에 그대로 의료계 내부의 균열을 드러내는 것은 의료계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의료계 원로들도 좀 이제 나설 때가 되지 않았냐. 그리고 기왕에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도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걸로 확인됐잖아요. 네. 그러면 정치권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료계와의 대화 또 의정 간의 타협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겠다. 그런 말씀도 좀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안이 구체적인 일정 또 최종 의제를 막판 조율 중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27일 물러나게 되는 기시다 총리의 고별 방안 내용이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그만둘 총리가 이제 사실은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그 중요한 외교 상대 국가에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에 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인데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원래는 그냥 당일치기로 왔다 가는 걸로 외무성에서 안을 올렸는데 기시다 총리가 굳이 그것을 하룻밤 묵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좀 회포를 풀고 싶다. 이렇게 해서 1박으로 지금 일정이 조율됐다는 것 아닙니까? 일본어로 보면 꼭 1박을 하며 회포를 풀겠다. 아, 예. 그리고 또 기시다 총리가 다른 인터뷰에서 얘기하기를 이제 퇴임이 예정된 상태니까 재임을 회고하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로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일한 관계죠. 네. 우리로 치면은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고 개선된 것을 첫 번째로 꼽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뜻에서도 자기가 총리는 그만두지만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한일 관계의 정상화가 더 다음 총리에서도 계속되길 바란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후임 총리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고 있는 그런 일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집권 자민당의 이 총재 선거가 곧 총리 선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27일 물러나는 이 기시다 총리 윤 대통령을 만나서 본인의 치적을 되돌아보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얘기 내가 되돌아 보니 윤 대통령과 가장 뜻이 맞았다. 또 자신의 치적 가운데 한일 관계, 그쪽 말로는 이란 관계 개선이 제일 치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니 뭐 이제 그만둘 총리를 뭐 굳이 우리가 1박 2일 뭐 국빈처럼 대접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일본의 정권 교체는 자민당 안에서의 총리의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보통 총리를 그만뒀다가 다시 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요. 그리고 그만둬도 일본 내의 계보 정치이기 때문에 계보의 수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는 전 총리 자격으로 일본 내에서 정계에서 여전히 막구 실력자로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원상 같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특히 한일 관계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시다 총리가 완전히 정계 은퇴하면 몰라도 은퇴하지 않고 총리직을 물러나는 상태라고 하면 앞으로 한일 관계에 또 다른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기지 말란 법 없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기시다 총리의 앞으로의 역할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마지막 그 외교 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따뜻하게 잘 맞이해주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순한 정직 총리가 아니라 일본의 원로기 때문에 우리 외교는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성국 주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연휴 이제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폭염에 지친 국민과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팔을 걷고 나서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제100차 추석 비서관 회의에서 추석 민생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조금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추석이 다가오기도 하고 날씨가 좀더 풀려서 조금씩 많이들 찾아주시는 편이고요. 명절 앞두고 이제 수산물 환급 행사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 주제는 임종윤 시사평론가도 나와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역대급 폭염으로 추석 물가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또 커지고 있습니다. 채소 임산물 값은 올랐고, 그런데 과일과 가공식품 값은 안정세네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인 그 추석 제조용품 가격을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4인 가족 기준 32만 8,900원, 33만 원 정도잖아요. 보통 예년에 보면 명절 때 4에서 한 5%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오르면, 그래, 그 정도면 뭐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해. 왜냐면 이제 명절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인상 폭이 1.4%니까 예년에 비하면은 물가가 굉장히 별로 안 오른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네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오른 게 과일이나 이쪽보다도, 과일이나 고기 이쪽류가 아니라 단가가 비교적 낮은 채소류 쪽에 가격이 비교적 좀 올랐습니다. 네. 채소 임산물 9.6%, 시금치가 31% 올랐으니까 좀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뭐 시금치 단가 자체가 높지는 않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반면에 축산물은 돼지고기만 12% 정도 올랐고, 전체적으로는 1% 정도 올랐으니까 나머지 소고기나 이런 건 좀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배도, 과일도 배만 10% 조금 넘게 오르고, 사과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과일 가격도 안정적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추석 제조용품 조사 대상이 24개 품목인데 8개만 오르고 16개 품목은 내렸으니까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하면 이번 추석 물가는 참 안정적이다. 그런 느낌이 참 듭니다. 네. 사실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추석 장보기에 가장 유리한 곳이 어딜까? 상식적으로는 여기가 싸지 않을까? 그런데 조사 결과 다소 의외입니다. 예. 이게 세 군데 정도 보면 되는데, 보통 전통시장 늘 있죠. 재래시장 있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보면 전통시장이 제일 싸죠. 뭐 이건 재래시장 가서 장을 직접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올해 전통시장. 차이가 커요. 예. 전통시장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2만원대. 대형마트 30만원대, 백화점 40만원대인데요.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반 슈퍼, 이게 동네 슈퍼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일반 슈퍼가 대형마트보다 한 5만원 정도가 쌌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우니까 좀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형마트는 물건이 많고 그러니까 쌀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가까운 동네 슈퍼에서 하는 것도 한 5만원 정도 싸다고 하니, 그것도 한번 이번 추석 때는 좀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사이에도 그 보면 일반 슈퍼가 좀 낮고, 예, 그게 낮은 준 그 대형마트인 SSM. 대형마트보다는 그 사이에가 유리하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잘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카트 들고 동네 가서, 동네 슈퍼 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이번에는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모님들께서 잘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윤 대통령도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추석 물가 안정, 또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강조했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수 경기를 살려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에서 발표된 전통시장 소비 촉진,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동행 축제 할인 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딥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서 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재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석 성수품 공급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자, 핵심 내용을 좀 간추려 볼까요? 네, 역대 최대 17만 톤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 또 지금 내수가 굉장히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목표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농축수산물 뭐 성수품 가릴 것 없이 저렇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량이 뭐 톤 단위로 네. 엄청나네요. 네. 배추, 무, 과일, 양파, 마늘 같은 이런 채소류, 그다음에 계란, 소, 돼지고기는 고기류, 뭐 밤, 대추,
잣 같은 이런 대표적인 그런 제사용품들 이렇게 하기로 하고 여기에다가 또 이제 수산물 같은 경우도 비축분 13,000톤을 공급을 하기로 해서요. 그만큼 소비자 부담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이렇게 물량이 많이 쏟아지게 되면 일단 물건값이 그 올라가는 상승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021년 수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 그렇게 했고 물가 안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TF 등까지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상목 부총리가 말한 2021년 수준 예.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 당시가 사실은 이제 2020년에 팬데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물건값이 무지하게 올랐죠. 코로나 때. 그렇죠. 코로나 때. 그리고 나서 2021년도 조금 안정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내수가 부진하면서 또 공급 부족하면서 가격이 좀 올랐던 부분들을 2021년 수준 그 전 수준으로 돌려서 일단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를 낮추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올해 전반적으로 추석 제수용품의 물가가 작년 대비 1.4%밖에 안 올랐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수치상의 어떤 체감도를 낮추는 그런 걸 이제 정부가 이번에 대규모 물량 공급을 통해서 좀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서도 그래픽에 나왔지만 공급 측면 못지 않게 또 정부가 밀고 있는 게 각종 인센티브, 할인, 디스카운트, 돌려주는 거, 환급, 리펀드 이런 것들이죠. 이게 저는 예년의 추석 민생 대책 보다 조금 한 걸음 나아간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핵심이 이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물론 공급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사실 유통 중간 과정에서 가격을 많이 안 낮출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할인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즉 추석 제조용품을 사시는 그런 소비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인 700억 원의 이제 예산, 즉 국고를 투입을 하고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이랑 마트 자체 할인분 합하면 대략 40-50%. 수산물 같은 경우는 더 커서 한 60%까지도 할인폭이 나올 것으로 그러니까 100원이면 뭐 거의 40원에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재래시장 가면 정말로 한 30-40% 싸게 그러니까 만 원짜리를 한 4,000원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건 상당히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게 이제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걸 하면 한 10% 정도 할인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 할인이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40-50%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와 싸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어떤 물건 할인폭이 이번에 현실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하나 또 재밌는 게 고령층에 대한 좀 스페셜한 그런 할인폭도 그러니까 고령 기준이 65세 이상이면 네. 돼요. 사실은 재래시장을 이제 고령층 계신 분들 이제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보다도 훨씬 더 올해는 더 싸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런 고령층의 어떤 할인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58억 원의 또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도 이번 민생 대책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물건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살펴보시면 환급받고 상품권 받고 할인받고 나는 65세 이상인데 또 받을 수 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서울의 전통시장들에서는 2일부터 추석 명절 이벤트가 시작이 됐죠. 예, 서울시의 이번에 대책은 오프라인 대책과 온라인 대책이 같이 있다라는 데 좀 방점을 좀 뒀으면 좋겠는데요. 서울시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추석이 끝나는 18일까지 60개 뭐 전통시장, 예를 들어서 이제 강북구에 있는 수유전통시장, 종로구에 있는 창신, 뭐 골목시장 이런 데 되면 대부분의 재래시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 농축수산물, 또 추석 성수품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하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도 온라인, 이렇게 오프라인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같은 경우도 오는 2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입니다. 30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통인이나 용문, 망원시장 같은 데 49개 곳에 이렇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고 또 이제 수산물도 이제 많이 찾으시니까 수산물을 주로 파는 마포 농산물시장이라든가 이런 수산물시장 있지 않습니까? 가락시장 같은데 이런 데서 이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 상품으로 환급을 해주는 이런 어떤 혜택도 이번에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 사실은 재래시장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특히 젊은 층 분들이 계신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게 주차 문제지 않습니까? 차 갖고 가면 안 되잖아. 예, 안 그렇다는 거죠 이번에는? 예, 서울시가 이번에 그 재래시장 인근에 있는 지역들을 잘 활용해서 주정차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꼭 명절 때만 아니고 일상으로 좀 확대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마트만 갈 게 아니라 어머니, 그쵸? 할머니 모시고 전통시장 가면
주정차 무료로 할 수 있다. 네, 더 좋죠. 그렇게 되면 전문가증 하면요. 싸게 사고 주정차도 할 수 있고 이 소상공인도 돕고 그런 겁니다. 추석 연휴 세제 지원 3종 세트 뭐든지 우리나라 사람들 세계로 묶기 좋아합니다. 자, 세금 혜택 얼마나 준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선물 주지 않습니까? 그 10만 원까지 비과세 해주기로 했고요. 기업들한테는 부담을 꽤 더는 거죠. 그다음에 신용카드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현재는 40%만 공제를 해주는데 이걸 80%까지 공제율을 두 배로 늘려주기로 했고요. 명절에 회사가 사원에게 주는 재화에 부가가치세 안 물린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단순히 명절 때 전통시장에 사는 거 말고 하반기 전체 카드 지출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 20%를 확대해 주기로 했으니까 신용카드로 이제 뭐 이렇게 쓰는 거 전통시장에서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제도 좀 거의 두 배 이상 다 늘어난다 이런 것도 이번에 또 중요한 또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통시장 가서 쓰는 거는 하반기에는 소득공제율도 올려주고 두 배로. 전통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카드로 쓰는 것도 하반기 특별하게 전체. 하반기 전체로는 올려준다. 카드로 쓰든 전통시장에서 쓰든 많이 써달라 이런 얘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용카드에 대한 이런 공제를 이렇게 대폭 높여주는 이유가 결국 내수부진입니다. 아무래도 현금으로 쓰는 것보다는 카드로 쓰는 게 익숙한 우리 현실에서 그런 공제를 높이는 건 결국 그런 부분이 좀 가만히 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요즘 추석 연휴에는 이제 제사나 성묘보다 나라 안팎으로 여행 가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정부는 국내 여행을 통한 내수 회복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러니까 명절 때 연휴 때 좀 놀러도 좀 가시는데 가급적이 해외로 가지 마시고 국내에서 좀 놀러 다니시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그러면 뭔가 좀 인센티브를 줘야죠. 지금 표현이 나옵니다만 비수도권 대상 숙박 쿠폰 50만 장을 배포하는데 7만 원 이상 숙소를 예약하면 3만 원까지, 7만 원 이하는 2만 원까지 이를테면 숙박비가 좀 아낄 수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휴가 지원 사업. 이건 이제 정부하고 이제 해당 기업이랑 따로 나눠서 내는 건데 이게 20만 명으로 5만 명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40만 원씩 지원을 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 보면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 당연히 면제되고 그다음에 항공이나 선박 이용할 때 인근에 주차비도 면제가 되고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로 가급적인 국내에서 돌아다니시면서 여행도 하시고 뭐 음식도 드시고 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는 정부의 여러 가지 바람들이 그러니까 내수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이 정부의 어떤 간절함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혜택들입니다. 좀 깨알같이 살펴보죠. 청와대나 각종 고궁 야간개장, 코리아 둘레길. 전 구간을 최초로 개통하는데 이것도 많이 가보시라. 그렇죠. 자, 국가유산 이거 지정이 됐잖아요. 미술관 이런 곳도 주차장 뭐 다 개방을 한다는데 주차장 문제도 사실 관광 다니시는데 중요하잖아요. 특히 서울이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특히 외지에서 이를테면 지금 뭐 보통 이제 비수도권이니까 내려가는 걸 주로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명절 때 지방에 서울 올라오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뭐 제사만 지고 내려가시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서울에 오셨으니까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시고 그런데 보통 이제 지방에 좀 부족하는 게 이런 오래된 문화유산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청와대 같은 데도 그렇고 경복궁이라든가 덕수궁이라든가 뭐 창 덕궁 이런 데 궁궐 같은 데도 가시게 되는데 아무래도 길 같은 게 서투르시니 차를 혹시 가져갈 수 있게 되면 이런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서울시가 좀 배려를 해주면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도 안 받고 휴게소에서는 관광명소 할인 쿠폰을 나눠준다니까 이것도 잘 챙기시면 가는 곳마다 쏠쏠한 혜택을 보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랑 그런 구청이라든가 뭐 그런 동사 같은 데 주차장이 뭐 넓지는 않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아주 이번에 꼼꼼하게 잘 보시면 서울에 와서 또는 지방에 가서 여행하실 때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정부의 이런 추석 경기 활성화 집중 정책에 민간들도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같은 재벌 대기업들도 보조를 적극 맞추고 있죠? 예, 민생이 특히 이런 추석이나 이런 때 그 납품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 만약에 모기업에서 돈을 안 줄 경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죠. 직원들 뭐 보너스도 못 주고 심지어는 월급도 못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이런 국내 대기업들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현대차가 2조 3천억 넘게 삼성전자가 8천억 넘게 조기에 납품업체들한테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으니까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납품업체들이 워낙도 많고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뭐 2차, 3차 하청업체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런 혜택들 저희 KTV뿐만 아니라 잘 보시면 여러 가지 돈 드는 정보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종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 정책인 이슈는 9월 2일부터 말씀드린 대로 KTV 유튜브 채널로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야외나 이동 중에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